상위 투어로의 도약을 위한 선수들의 치열한 승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현준입니다. 백제CC 3대인 홍삼볼전부터 2차전 경기 김순영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대회부터 키치아 사야카 선수의 우승으로 시작된 점프 투어입니다. 확실히 이제는 점프 투어의 경쟁력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좀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선수들도 이 점프 투어에서 합류하고 있어서요. 예. 지난해 리슈잉 선수가 점프 투어에서 우승을 두 번 하면서 올해 또 정규 투어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제는 확실히 뭔가 예전엔 한국 선수가 해외로만 진출을 했다면 이제는 해외 선수가 국내로 들어오는 훨씬 더 좀 글로벌해진 KLPG 투어의 그 영향력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2차전도 역시나 우승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상위권의 이름들이 너무 빼곡하더라고요. 네. 5언더파에 4명의 선수가 있고요. 예. 그 뒤를 쫓고 있는 한타차 4언더파에도 4명 또 그 뒤를 쫓고 있는 3타차인 선수도 4명의 포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꿔 얘기하면 우승 경쟁을 총 12명이나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자, 과연 2차전 경기는 어떤 승부가 펼쳐지게 될지 중계 방송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3 백제CC 3대1 홍삼볼 점프 투어 4월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백제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지는 대회 최종 라운드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총상금 3천만 원이 걸려있고요. 우승상금 450만 원입니다. 물론 단일 대회로만 봤을 때는 사이즈가 작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차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상금 순위를 먹이기 때문에 14명 안에 들어야 돼서 상금이 얼만큼 크냐보다는 상금 순위가 얼만큼 되냐가 중요하죠. 그만큼 좀 꾸준한 시즌을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상위권 판도가 정말 타이트합니다. 5언더파 공동선두가 4명이고요. 지금 뭐 아마추어 선수도 있고 준혜원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공동 5위 그룹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특히나 또 지난해 뛰었던 선수도 있고요. 올해 새롭게 진입한 선수들도 있어서 예. 또 오늘 어느 선수가 두각을 나타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라운드 조편성입니다. 정지현, 송예빈, 송예서, 양진서 선수가 1번 홀에서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권소은, 박민선, 홍도연 아마추어, 박서령 선수가 한조입니다. 예. 최종 라운드 현재까지 주요 장면입니다. 자, 공동 선두였던 이동훈 선수의 2번 홀 버디 시도인데요. 거리가 만만치를 않았는데 이 퍼시 그대로 홀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훈 선수는 이제 단독 선두로 올라가요. 예. 공동 5위에 올라있는 박민선. 3번 홀 세컨샷. 오. 야, 샷익을 낼 뻔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거리. 대핀 버디로 한타를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박민선이 공동 2위로 올라갔고요. 다음은 양진서 선수입니다. 야, 3언더파 선수들도 이렇게 치고 올라오네요. 예. 박서령도 버디 성공. 서령은 오히려 초반에 타수를 좀 잃었습니다.
77번 홀까지 두 타를 줄였습니다. 9번 홀에 송혜빈. 똑 떨어졌어요. 공동선대 박서령. 예. 선두권 선수들이 생각보다 초반에는 타수를 좀 잃었습니다. 권소훈 선수가 한타 만회하면서 3원 더파 공동 2위가 됐고요. 그러면서 4원 더파의 박서령 선수가 현재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븐파의 스코어를 현재까지는 기록 중이고요. 양진서, 박민성, 권소우, 최민서 선수가 한타차 공동 2위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서령 선수는 2, 3번 연속 보기로 출발을 했다가 4번과 9번에 일단 다 만회가 됐어요.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한타 혹은 두타씩을 좀 잃으면서 지금 공동 2위 그룹에 있는데요. 양진서 선수도 올해 버디 2개, 보기 2개 선두한 한타차 공동 2위 그룹에 있습니다. 파3 12번 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약간 자아도굴에 꾸리면서 내리막인 파3 홀입니다. 아, 오늘의 피니치는 중간 앞쪽이고 또 지나가면 내리막 컷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14m, 왼쪽에서 7m라 핀보다 약간 우측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서령 피칭 웨지인데요. 아, 내리막이기 때문에 한 클럽 정도는 작게 보는 게 좋은데요. 약간 좌측이죠. 오우. 그래도 네. 경사를 맞고 다행히 좀 내려왔습니다. 네. 우측은 오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못 치더라도 좌측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박서령 선수는 준혜원 선발전에서 1등으로 통과한 선수라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예상합니다. 다음은 박민선. 박민선은 9번 잡았네요. 약간 좌측으로 당겨진 듯한데요. 괜찮습니다. 예. 네. 박민선 선수도 1차전에서 13위를 기록한 선수고요. 아, 어릴 때는 또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볼이 조금씩 좀 튀는 모습들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물기가 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은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전에 비가 많이 왔어서 약간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네. 저희 쪽에서는 약간 내리막 프로치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비가 온 거를 약간 잊은 듯한데요. 예. 약간 짧습니다. 네. 내리막 컷.
1차전에선 바람이 많이 불어서 13번홀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투혼을 했는데요. 예. 아, 오늘은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이 없어서 아, 투혼되기가 쉽지 않은 홀입니다. 박민선 좋은데요? 버디 좋은데요? 아. 오. 홀 맞고 나왔습니다. 네. 타수 차이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예. 박인비 선수를 가장 멘토로 생각하는 박민선 선수. 최이수는 현재까지 두 타 잃고 있습니다. 최이수 선수도 2023년 3월 준혜원 평가전을 통해서 올라온 이 대회를 프로 대회로 두 번째 맞이하는 선수입니다. 선두 박서령. 자, 일단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요. 네. 어프로치가 좀 짧아서 걱정했었는데요. 예, 네. 굿 세이브였습니다. 그대로 한 타차 선두. 일단 1라운드는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쉽게 쉽게 플레이하자라고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빗시즌에는 일단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 끝나고 맛집 다니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하지 않고 저 할 거 지키면서 루틴 지키면서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박서령 선수한테 롤모델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요. 10년 뒤에 박세령이고 싶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아주 자신감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 야, 보통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투언더로 시작한 최이수 선수인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거리는 잘 맞췄습니다. 조이한 선수죠. 네. 1차전과 2차전 마지막 라운드에 다 선두로 나섰던 선수입니다. 번지샷을 시도했는데요. 나쁘진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좀 저 위치로 좀 떨어뜨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좌측 도굴에 후리면서 또 내리막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 오늘 타수를 많이 잃었네요. 1차전에서 4위를 기록하고 좋습니다. 비나이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라 예. 앞으로 눈여겨볼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오늘 타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14번 홀의 최이수입니다. 좋은데요? 으흠. 스트로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부 투어는 또 평균 타수 74타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타수 한타 한타를 줄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쳐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 정지현 선수 지연 천하를 꿈꾸는 지연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네. 마침 오지현 선수가 은퇴했으니까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클럽이 빠지기가 좀 힘들어서 예. 약간 클럽들이 다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근데 좋은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뒤쪽. 조이한 선수 처음에는 약간 오르막이고 중간부터는 내리막입니다. 조이한 선수는 1차전에서는 아마추어 신분으로 나왔는데요. 아, 그 전에 중고연맹에서 준회원을 획득했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추어로 했고 이번엔 생일이 지나서 준회원으로 대회를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나이스 어프로치. 네. 이동훈 선수 많이 타수를 늘려서 이 퍼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아, 오. 좋습니다. 네. 야, 오늘 전반에 타수 정말 많이 잃었는데요. 12번 홀에서 일단 한타는 만회했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네, 6번 홀과 7번 홀에서 너무 많이 타수를 잃었죠. 예. 1차전에서 보기 치는 실수가 되게 많아서 어제는 보기만 치지 말자라고 마음을 이렇게 다잡았더니 되게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플레이가 되게 수월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박민지 프로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유가 박민지 프로님이 쇼게임 부분에서 굉장히 닮고 싶다고 생각해서 영상도 되게 많이 돌려보면서 저 부족한 점도 찾고 그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실수만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치려고 합니다. 오늘 실수를 예 너무 네. 많이 했네요. 예. 뭐 그래도 아직 홀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좀 타수를 줄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선수는 또 프로골퍼 아버지와 또 프로골퍼 엄마 사이에서 지금 프로로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서 선수인데요. 방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양진서 선수도 프로 데뷔 두 번째 대회인데요. 지금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이한 선수 언제 봐도 거침없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2연 더파. 자, 확실히 오전에 있었던 비의 영향으로 선수들이 오늘 타수를 좀 많이 잃는 하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경기가 재개된 이후로는 이제 조금씩 타수를 선수들이 줄여 나가면서 상위권 판도가 아직까지는 좀 예상이 안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 공동 2위 그룹이 정말 빼곡하고요. 2연 더파 선수들까지도 아직까지는 우승 경쟁이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13명의 선수가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점프투어 2차전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경기 계속됩니다. 2023 백제CC 3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2차전 경기 김순영의 서울이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서령 선수가 선두로 달리고 있고요. 한타차 공동 2위 그룹이 굉장히 빼곡한 상황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비의 영향으로 확실히 좀 그린이 소프트해지면서 선수들이 타수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선수가 있는데 외국 선수인데 렉시 탐슨 선수라고 제가 골프를 굉장히 신사적인 운동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선수의 스윙을 보고 처음으로 이제 파워풀하고 역동적이라고 느꼈던 네 그런 기분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방희 프로님, 고진영 프로님 그리고 PGA 조던 스피스 선수 좋아해요. 방인비 고진영 프로님 그리고 조던 스피스 선수 다 멘탈이 좋고 그리고 퍼터 실력도 되게 좋아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김효주 프로님이 롤모델이고요. 골프를 즐기면서도 치시고 멘탈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 다음에 매너도 굉장히 좋으셔서 저는 롤모델이 김효주 프로님입니다. 자 이렇게 선수들의 롤모델이 누군지 한번 쭉 들어봤는데 지금 얘기한 선수들은 훌쩍 뛰어넘는 선수들의 또 멋진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3번 홀입니다. 파5 홀이고요. 454m의 연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티샷부터 약간 좌측 도그레콜이고요. 예. 좌우측 다 오비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좌측을 넘겨서 세컨샷은 약간 좌측으로 공략을 하고 또 서드샷 같은 경우도 뭐 중간, 핀 중간이기 때문에 핀의 위치에 따라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홀로 난이도가 17번째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기회의 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박민선 피칭 웨지 잡았는데요. 지금 한타차 2위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 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생각보다 남은 퍼시 조금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파5볼 끊어왔는데 일단 이어지는 퍼팅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박서령은 54도 웨지 좋은데요. 네. 네. 버디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공동 2위의 양진선은 14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긴 약간 우도그레콜이기 때문에 예. 또 우측 저기를 넘겨서 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생각보다 많이 튀어오지 않고 있죠. 예. 근데 약간 우측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일단 범면 맞고 잘 내려왔어요. 네. 다음은 홍해에서 홍해에서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왼발 내리막에서 서드샷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네. 잘 붙였어요. 앞서 세 번째 샷 피칭 웨지로 공략을 하면서 핀 뒤쪽으로 굴러갔던 박민선인데 버디 퍼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들어가면 공동 선두입니다. 그래도 박민선 선수는 또 박인비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퍼팅을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오늘 퍼팅 스트로크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행히 오른쪽에 뭐 잠기진 않았네요. 핀 공략하는데 각도는 괜찮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많이 벗어났네요.
한타 달아날 수 있는 버디펏인데요. 아하. 아, 이 너무 좋은 찬스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린이 조금 늦다 싶으니까 선수들이 오른손의 힘이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때리는 퍼들이 좀 많이 보이죠. 네. 아, 그린이 느리다 생각하면은 좀 선수들이 때리게 되죠. 예. 그러면서 좌측으로 미스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박서령, 뭐 선두는 계속 유지합니다만 아 참 이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어요. 공동 2위의 양진서. 앞서 비슷한 위치에서 홍혜서 선수를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갔는데 방향은 괜찮았는데 또 이 샷은 짧았습니다. 네, 높은 탄도를 구상해서 아무래도 런이 하나도 없이 예. 조금 짧았습니다. 자, 정세진 들어가면 공동 선두예요. 버디 성공. 네. 자, 이제 두 홀이 남은 상황. 정세진이 공동 선두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아주 좋은 스코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야, 지금 같은 분위기면 이거 연장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거리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역시 이동훈 선수 정말 거리가 많이 나는 선수입니다. 예. 세컨샷이 거의 온 될 뻔했고요. 과감하게 투혼 시도를 했던 이동훈인데 예. 뭐 충분히 버디 잡을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전반전에 많은 실수를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역시 멋있는 샷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양진서 선수도 2023년 3월 그 준회원 테스트를 통과해서 온 선수인데요. 지금 한타 한타 잘 줄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지현 선수는 약간 김지현 선수하고 이미지도 약간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연천하라는 지연천하를 맡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일단 2번 파 유지합니다. 조이한 선수 오르막이라 과감한 스트로크가 필요한데요. 많이 뒤죠. 네. 조이한 선수는 어릴 때부터 모든 스포츠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현재 박서령과 정세진이 공동 선두, 양진서, 박민선 선수는 공동 3위에 있습니다. 세지 선수 파5에서 아주 좋은 버디 보여주면서 예.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14번 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도그랙 홀인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우측으로 공략을 해서 페어웨이 중앙까지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비가 젖어서 약간 우측에 떨어지는 현상이 있고요. 세컨샷도 약간 오르막입니다. 그리고 또 그린이 50m, 49m나 되기 때문에 핀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핀 위치는 중간 앞쪽 또 왼쪽에 있습니다. 약간 우측으로 공략해서 세컨샷을 좌측으로 공략하면 제일 좋은 공략법인데요. 또 다 내려왔습니다.
박민선 선수도 우측으로 공략할 것 같은데요. 아주 부드러운 스윙을 갖고 있습니다. 자, 범면 맞고 내려왔는데 역시나 좀 그린 컨디션들이 코스 컨디션이 대체적으로 좀 젖어 있다 보니까 좀 런이 네.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과감한 버디펏. 자, 그러면서 지금 3원 더파 공동 3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정말 타수 간격이 없어서 어느 선수가 우승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가장 좋은 위치의 이동은 버디를 더 만회했습니다. 네. 아직 홀 많이 남아 있어요. 파3 내리막이면서 약간 우측에 핀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보다 약간만 우측을 공략하면 좋은데요. 아, 지금 좀 지나갔습니다. 예. 네. 홍혜서 선수도 아주 부드러운 스윙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 좋은데요. 네. 나이스 샷. 박서령 선수 티샷 우측으로 잘 공략했는데 아, 세컨샷 조금 짧았습니다. 거리는 맞은 듯 하죠. 예. 네. 13번 홀의 권소훈 7번 아이언. 아우, 샷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죠. 예. 아, 좋습니다. 어, 결과도 좋네요. 권소훈 선수는 키가 175cm로 굉장히 여자 치고는 장신의 선수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신체 조건이 좋아서 부모님이 프로골퍼로 시킬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5번 홀의 정지현. 끝에서는 약간 오르막에서 살짝 스쳐가네요. 네. 점프 투어에는 이 모자나 이런 스폰서가 별로 없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예. 정지현 선수는 벌써 많은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 나이 또래부터 저렇게 좀 스폰서가 많이 붙는다는 건 그만큼 이제 잠재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주목받았던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약간 오르막이었는데요. 짧았습니다. 예.
바로 마무리. 정주현 선수는 2022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을 했고요. 또 올해 2023년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선수입니다. 송혜빈. 아, 중간에 한번 튀었죠. 예. 아, 오늘 세타를 잃고 있습니다. 짧은 듯한데요. 아, 역시 스트로크 참 좋습니다. 퍼터 연습하는 거와 또 소설책 읽는 걸 좋아하는 박민선 선수. 아, 네. 티샷이 굉장히 부드러웠었는데요. 버디로 연결됐습니다. 네. 공동 3위가 됐고요. 정말 한타 한타에 순위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자, 박서령. 오. 한타차 선두로 가는 입장과 또 따라가야 되는 선수들의 입장. 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브로치가 약간 짧아서. 아, 이것도. 어. 이 퍼터 중간에 약간 좀 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파5라 너무 아쉽습니다. 예. 네. 서령 선수는 8호 마무리를 잘 해줬고요.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정말 퍼터에 묻은 여러 가지 이물질도 제거해야 되고 손도 미끄러지지 않게 준비해야 되고. 예.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버디 성공하는데요. 세컨샷 정말 100m에서 멋진 샷을 보여줬습니다. 예. 네. 마지막 조의 아마추어 선수죠. 최민서 선수. 우측으로 공략 잘하고 있고요. 오늘 2홀에서 나온 샷 중에 가장 좀 똑바로 간 샷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이안. 조이안 선수도 우측으로 많이 공략했는데요. 아, 좋습니다. 어, 이 샷도. 야, 네. 두 선수가 똑같이 왔네요. 자, 15번 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파3 홀이에요. 네, 파3 홀이면서 전체적으로 내리막이기 때문에 약 두 클럽 정도 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또 핀의 위치가 오늘은 중간 앞쪽이고 또 지나간다면 내리막 컷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핀 위치는 앞에서 17m, 우측에서 5m입니다. 오늘 핀 위치가 우측에서 가까워서 아, 우측으로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오! 좋습니다. 야, 네. 굿샷. 피니치가 우측에 있어서 조금만 밀리면은 온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은데요. 아우,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
대낮은 네. 그린에 올라가진 못했어요. 박민선 선수도 되게 부드러운 진행이었죠. 확실히 지금 후반 들어서 퍼팅이 잘 따라주다 보니까 샷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타차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한타 한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3호버파의 김다나 선수는 마지막 홀이고요. 오, 오. 좋은데요? 오, 오 들어갔어요. 네. 아 이글을 기록했는데요. 예. 네. 야. 오늘 같은 날 한타 한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글을 기록했습니다. 아. 마지막 홀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김다나. 순위 변동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3호 버파에서 1호 버파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다시 15번 홀이고요. 오, 어프로치 때 좋네요. 네. 선두인데도 아주 여유로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내리막이라 퍼팅 예. 네, 선택했는데요. 아. 서령은 후반 들어서는 올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홀 남았습니다. 최민서 아마추어 선수가 마지막 조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아. 최민서 선수는 아버지와 갤러리를 다니면서 골프 프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데요. 14번 홀과 15번 홀을 연속 버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권소훈도 이렇게 되면 공동 선두가 됐어요. 아, 네. 공동 선두가 지금 3명입니다. 박서령, 권소훈, 정세진 선수까지. 박민선 선수도 이걸 넣는다면 공동 선두로 갈 수 있는데요. 오, 들어갔어요. 들어가요. 네. 아, 이제는 공동 선두 4명입니다. 아, 드디어 선수들이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네. 정세진 선수 약간 내리막 퍼신데요. 오늘은 비가 좀 와서 다른 날보다는 강하게 쳐야죠. 아. 정세진 마지막 홀로 향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선두 상황. 공동선수가 벌써 4명의 선수입니다. 예. 자, 현재 공동선두는 4명입니다. 박서령, 박민선, 권소훈, 정세진. 정세진 선수는 한 홀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세 선수는 지금 이제 세 홀씩을 남겨놓고 있는데 야 이거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따라오는 선수들도 아직까지 경기를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우승 경쟁이 어떻게 치러지게 될지 계속해서 경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경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2023 백제CC 3대인 홍삼벌 점프투어 2차전 최종 라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점 경기가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공동 선두가 4명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두와는 한타 차에 또 정말 많은 선수들이 아직 경기를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오늘 경기 아직까지는 누가 우승을 하겠다라고 쉽게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스리 15번 홀의 조이한 선수입니다. 선두와 두 타차도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오! 이거 보세요. 야, 아~ 이거 홀인원 됐으면 바로 공동 선두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한 타차까지는 따라붙겠습니다. 아, 정말 선수들 실력이 대단한데요. 예. 네. 다음은 정의원. 아, 이 샷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바의 최이수인데요. 네, 성공했습니다. 오늘 한타를 잃고 마지막 홀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오르막이고 또 홀 근처에 가면 내리막인 홀입니다. 양진선은 공동선두로 올라가지 못했고요. 정지현 이 퍼도 들어가질 않았네요. 아무래도 파5 홀에서는 선수들이 버디를 하고 지나가기를 바라는데요. 약간 아쉽게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나갔어요. 양진서 선수도 아직 두 홀이 남아 있어서 네. 네. 선두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15번 홀은 파로 맞추는 정의원. 멋진 샷을 보여줬던 조이안의 버디 퍼시고요.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선두 그룹과는 한 타차. 이제 세 홀 남았습니다. 아, 조이안 선수도 아직은 몰라요. 파5 16번 홀입니다. 네, 518m이면서 전체적으로 내리막이면서 좌측에 도그렉 홀입니다. 좌측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다 오비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선수들은 우측으로 공략을 하고 세컨샷도 우측으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가 많이 나는 선수들은 거의 그린까지 올 수 있는데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린에 못 미치고 100m 안쪽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피니치는 앞에서 25m, 오른쪽에서 8m입니다. 선수들이 그래도 우측으로 공략을 한다면 약간 우측을 보고 놀 수 있기 때문에 버디가 1라운드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난이도가 9번째입니다.
거리는 잘 맞았어요. 네. 다음은 박민선.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훅이 나는 그런 라이죠. 역시 권소훈 선수 굉장히 거리가 많이 났는데요. 예. 14번 홀, 15번 홀 버디로 왔는데 이 홀은 어떻게 플레이할지. 남은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 좀 짧았는데요. 우측 카투도로 우측은 오비 지역인데요. 예. 아, 그래도 우측으로 공략 잘했습니다. 공동 선수들이 과연 더 치고 나갈 수 있을지 보시죠. 오르막 퍼. 오우. 금 아까웠어요. 네. 정세진 선수 보기 퍼십니다. 예. 아, 공동 선수로 잘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티샷이 오비가 난 듯합니다. 예. 아하. 아. 이 보기 퍼도 들어가질 않네요. 마지막까지 잘 이끌고 왔었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권소훈 선수도 세컨샷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예. 네. 박서령 선수가 선두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버디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세진은 더블 보기 퍼시고요. 뒤쪽 선수들은 기다리고 있네요. 아, 마지막 홀에 이렇게 두 타를 잃고 경기를 마칩니다. 오늘 아쉬운 플레이 다음 차전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공동 선두는 3명이 됐고요. 퍼팅에 자신 있는 박민선 선수 들어간다면 단독 선두가 되는데요. 오, 오? 들어갔어요. 오, 들어갔네요. 아, 야, 박민선 두 홀 연속 버디로 단독 선두로 올라갑니다. 오, 저력이 있는데요. 네. 남은 홀은 두 홀. 많은 선수 중에 처음으로 박민선 선수가 단독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네. 박서령이 결국에는 이 선두 자리를 내주게 됐어요. 공동 2위로 권소은과 함께 이제는 박민선을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이아는 이제 3번 더파 선두와 2타 차로 다시 벌어집니다. 좋은데요. 양진서 선수도 들어간다면 또 공동 2위로 갈 수 있습니다.
조희한 선수는 항상 플레이가 안정되어 있어요. 지금도 거의 버디 아니면 파의 기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예. 자, 이제 17번 홀로 선두권 선수들이 향합니다. 17번 홀은 전체적으로 오르막이면서 지금 우측에 보이는 카트도로를 지나간다면 오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왼쪽 산 밑쪽으로 공략하는 법이 많습니다. 특히나 17번 홀 같은 경우는 2단 그린이 있기 때문에 2단 그린 앞쪽이냐 뒤쪽이냐 따라서 클럽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핀 위치는 2단 그린 뒤쪽인 앞에서 30m, 왼쪽에서 6m입니다. 박민선 선수 16번 홀에서 아주 멋진 버디 보여줬습니다. 예, 지금 네. 두 홀 연속 버디 기록하고 17번 홀로 넘어왔거든요. 백스윙 템포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주 천천히 백스윙이 올라가서 아주 좋은 샷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희한 선수 들어간다면 공동 선 아니 공동 2위인데요. 아. 박서령 선수도 아주 깔끔한 티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드라이버 거리가 거의 비슷해서 아주 좋은 위치에 다 갖다 놨습니다. 예. 카메라를 보고 다들 즐길 줄 알고 정말 선수들 멋집니다. 홍혜서 선수도 2022년부터 전프투어에 합류한 선수인데요. 오늘 좋은 스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희한이 여기서 더 치고 나가지는 못하네요. 김진서 선수도 기회가 왔습니다. 약간 내리막이지만 아하 지금 선두와 두 타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홀에서 버디를 잡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이러면 우승 경쟁은 조금 멀어지네요. 좋은데요. 박민선 선수 아주 오늘 안정된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 2위가 된 박서령. 단을 뭐 넘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린을 아예 지금 넘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18번 홀이 그린이 까다로운 홀인데요. 조은채 선수 순위가 많이 올라간 듯합니다. 마지막 홀에서 한타를 줄이고 경기 마치는 조은채 선수였습니다. 2언더파. 양진서 선수는
버디펀 놓친 게 너무 아쉬워요. 네. 순위 경쟁에 한 걸음 갈 수 있었는데요. 아 정말 아쉬웠습니다. 예. 네. 얘는 자력 우승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박서령 그린 밖에서 퍼터로 공략. 윤지영 아우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 홀에 한타 줄이고 마치네요. 오늘은 타수를 좀 잃었습니다. 1라운드 71타, 2라운드 78타. 선두 박민선 선수입니다. 들어간다면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는데요. 이번에 너무 과감했어요. 지금 추격자들이 다 버디를 성공하지 못했는데 야 박민선 선수가 까다로운 파펫이 남았습니다. 18번 홀이 진짜 그린이 까다로워서 선수들이 버디가 나오기 힘들었는데 아 오늘은 버디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박나연 선수는 아쉽게 한타 놓치게 됩니다. 다행히 파세이브 성공. 역시 퍼팅 잘하는 선수입니다. 예, 네. 자신감이 있네요. 네. 이제 마지막 홀로 가겠습니다. 자, 박서령은 마지막 홀에서 반전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한타차 공동 2위로 18번 홀로 갑니다. 선두 박민선 선수 5언더파 그리고 박서령과 권소훈이 한타차 공동 2위. 자 지금 이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세 선수는 마지막 홀로 향하게 될 텐데요. 아 조이한 선수, 양진석, 김남희, 서하민 선수가 선두하는 두타차 공동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 둘씩 선수들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아 우승 경쟁은 이제 사실상 3명으로 좀 좁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경기 계속됩니다. 2023 백제CC 3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2차전 최종 라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승 경쟁이 약 3파전 혹은 4파전 정도로 좁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 과연 이 우승의 향방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계속 지켜봐 주시죠. 18번 홀입니다. 네, 18번 홀 296m 길지 않은 파4인데요. 티샷은 또 내리막이면서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아, 따라서 왼쪽으로 간다면 오비 날 확률이 있어서 티샷은 오른쪽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고요. 또 세컨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이 약간 까다롭기 때문에 얼만큼 더 핀에 근접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핀위치는 앞에서 15, 우측에서 9m입니다. 지켜야 하는 박민선 선수는 약간 우측이나 중앙으로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선두 박민선 마지막 골 티샷. 네. 아슬아슬하게 카트도로까지는 넘어가지 않았고요. 안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공략을 아주 잘했죠. 예. 네. 선두 박민선 우선 스타트는 잘 끊었습니다.
공동 2위의 권소훈. 권소훈 선수도 2홀에서 버디를 기록한다면 또 공동 선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페어웨이로 왔어요. 권소훈 선수도 2022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출신이라든지 아주 스윙이 아주 깔끔한데요. 장신의 킨을 가지고 있고 아주 스윙도 좋습니다. 중간에 약간 팀이 있지만 박서령 선수도 2홀에서 버디를 기록한다면 공동 선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같은 조의 세 선수는 모두 다 아직까지는 우승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좋은 위치죠. 예, 네. 세 선수 다 좋습니다. 17번 홀의 최민서. 핀 H가 오늘 왼쪽에 있어서 핀보다 약간 우측을 공략하는 게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시합. 네. 지금 이 마지막 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선두와는 세 타차 혹은 두 타차 정도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력 우승은 좀 어렵지만 선두가 타수를 좀 잃기를 기대를 하고 남은 홀에서 다 버디 이상의 스코어를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타자는 어느 홀에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오이한 선수의 두 번째 샷. 조이한 선수는 번치 샷을 아주 잘하는 선수인데요. 네, 약간 좀 왼쪽이었어요. 네. 홍혜서 선수 오늘 타수를 잃었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예, 네. 2언더파로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예, 네. 양진서도 경기 종료. 조이안의 버디 시도. 남은 홀은 두 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수를 줄여야 되는 조이안이에요. 거리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버디 퍼트. 내리막 퍼트인데요. 오! 들어갔어요. 조이안. 야, 이렇게 되면 선두와는 한 타차 공동 2위로 올라갑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준회원 자격으로 처음 대회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18번 홀에 와 있는 이 공동 2위 그룹의 선수들의 결과를 한번 보시죠. 가벼운 샷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은 거리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저희 위치에서는 오르막 퍼시기 때문에 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선두 박민선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따라 붙어야 되는데 남은 거리들이 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박민선 58도. 볼이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서 왼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요.
오. 말씀해 주신 대로 왼쪽으로 좀 많이 흘렀어요. 아무래도 훅 라이다 보니까. 아, 그리고 볼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예. 네. 왼쪽이 높은 오르막 펫. 아, 좋습니다. 최민서 네. 버디 성공. 오늘 화면에 나오는 아마추어 선수 중에 가장 플레이가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예. 아마추어 선수도 다섯 명에게는 또 준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선수들도 열심히 플레이해야 합니다. 공동 2위의 권소은. 아. 이렇게 권소우는 선두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박민선이 실수하기를 다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마지막 조 선수들이 18번홀에 왔습니다. 조이한 선수는 선두와 한타차.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예. 티샷 아주 힘차게 휘둘렀는데요. 멀리 나왔네요. 네. 70m 안쪽에 남았습니다. 예. 네. 마지막 홀에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샷이죠. 그렇네요. 네. 박민선은 뭐 투퍼스로 안전하게 세이브하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박서령의 퍼입니다. 들어가야지만 공동 선두가 될 수 있는데요. 오! 들어갔어요. 박서령. 야, 이렇게 박민선에게 압박을 가하고 먼저 경기를 마칩니다. 박서령 선수 1라운드에서도 18홀에서 버디를 기록했는데요. 야, 이거 이러면 박민선 네. 부담스럽겠는데요. 박서령 선수 대단한데요, 진짜. 예. 자, 박민선의 버디 퍼시입니다. 이 퍼도 좋았습니다. 예. 네. 자, 이러면 공동 선두 상황입니다. 초반에는 박서령 선수가 선두로 나서다가 중간에 또 박민선 선수가 또 선두로 나서고 예. 아, 오늘 장군 멍군 끝까지 대결을 봐야겠습니다. 자, 최민서 선수입니다. 17번 홀에서 멋진 버디 퍼팅을 보여줬죠. 약간 왼쪽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떨어지는 폭이 약 7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있어서 티샷이 중요하죠. 아주 애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박민선 선수 성공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박민선과 박서령 선수가 이제는 연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선수들이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연장 구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권소우는 선두와 한타차 공동 3위로 마칩니다. 자, 현재 공동 선두가 두 명인 상황에서 조이한 선수가 마지막 홀 플레이를 진행 중이고요. 박서령 선수 정말 마지막 홀 멋졌습니다. 예. 네. 아, 너무 결정적인 퍼시 들어가 버렸어요. 조이한 선수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 좋은데요. 자, 조이한도 가능성 있습니다. 네.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거리가 남은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약 2m 안쪽에 있는 버디펏이 남았습니다. 예. 같은 주에서 또 이렇게 같이 또 연장을 가게 되네요. 네. 박서령 선수 마지막 홀에 버디 잡으면서 연장전까지 갑니다. 네. 네. 박민선 선수는 약간 상황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이한 선수도 2퍼 들어간다면 연장전에 갈 수 있는데요. 예. 자, 과연 연장 두 명이냐 세 명이냐. 버디 퍼트. 야, 이 퍼시 들어가질 않습니다. 홀 끝을 맞고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한 타차 공동 3위로 마치는 조이안. 오늘 밤에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조이안 선수.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박민선과 박서령 두 명의 선수가 연장으로 향하겠습니다. 연장전은 마지막 홀에서 진행되게 되죠. 예. 네. 자, 같은 조로 플레이를 치렀던 두 선수가 18번 홀에서 다시 승부를 이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때도 4언더파, 오늘 1언더파, 토탈 5언더파. 아, 똑같은 스코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네. 아, 마지막 홀에서 박서령 선수가 참 쉽지 않은 거리에 버디를 성공시키면서 이렇게 연장 승부까지 경기를 끌어왔는데요. 선수 다시 확인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박민선 선수는 1라운드, 2라운드 파를 기록했고 박서령 선수는 1라운드, 2라운드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만큼 18번 홀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박서령 선수인데요. 박민선의 티샷. 샷 안정되게 좋은 위치에 갖다 놨고요. 예. 네. 일단 상황적으로는 박서령 선수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18번 홀에서 아무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1라운드, 2라운드 버디를 기록했고요. 아, 그래도 더군다나, 또 예. 네. 박서령이 상황을 뭐 연장까지 끌고 왔으니까요. 샷은 아주 자신 있게들 플레이하고 있죠. 네, 두 선수 다 네. 괜찮습니다. 서령 선수의 오늘 경기 주요 장면들인데요. 박서령 선수가 스타트는 별로 좋지 않게 예. 출발했습니다. 2번, 3번 보기를 하고 또 4번 홀에서 버디하고 9번 홀에서 다시 2분 파를 기록한 선수죠. 그러면서 선두로 나서게 됩니다. 잃었던 타수를 다 만회했어요, 여기서. 하지만 이제 이 홀 이후에는 좀 아슬아슬하게 선두를 유지하면서 파행진이 계속됐었죠. 그렇죠. 10번 홀에서 17번 홀까지 다 2분 파를 기록하고 마지막 18번 홀에서 아주 좋은 버디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왔던 박서령 선수. 그에 비해 박민선 선수는 오늘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네. 3번 홀에 아주 멋진 샷으로 버디를 기록하면서 또 단독 선두로 나갔던 선수죠. 그렇죠.
나가다가 6번과 7번, 8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고 이 15번 홀에서 아주 멋진 버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15번 홀에서 공동선두로 나서게 됩니다. 공동 선두로 가면서 16번 홀에서 단독 선두로 나가게 되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쉽게 좀 우승을 하나 싶었는데 아, 마지막 홀에서 일격을 당했습니다. 네. 두 선수 다 연장 첫 홀 승부가 진행 중이고요. 일단 두 선수 다 출발은 괜찮습니다. 오늘 같은 주에서 주거니 받거니 공동 선두였다 단독 선두였다가 아주 두 선수도 굉장히 좋았던 플레이 같은데요. 오, 이 샷도 좋아요. 네. 광민서 선수는 내리막 퍼시 남게 되고요. 예, 여유가 좀 있어 보여요. 이제는 비가 멈추고 바람이 좀 부는 상황인데 이야 이렇게 박서령이 더 가까이 붙여놓습니다. 바람이 부는 상황이라 핀 방향으로 주었는데 좀 네. 지나갔고요. 더 좋은 결과가 나온 상황. 거기다가 지금 라인까지 보여주게 생겼어요. 네. 그래도 또 박민선 선수는 또 퍼팅이 주특기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날지 궁금하고요. 박서령 선수는 또 좀 더 가깝게 있어서 예. 정말 어느 선수가 우승할지. 데요. 아. 야. 아, 자, 플레이오프 상황에서는 좀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박서령이 경기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퍼팅을 준비하고 있는 박서령.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18번 홀에서 연장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요. 예. 박서령 끝냅니다. 들어갔어요. 네. 경기 종료. 아 역시 박서령 선수 18번 홀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오늘 4원 더파 나란히 공동 5위로 경기를 같은 조에서 시작했던 두 선수가 연장 승부까지 벌인 끝에 박서령이 역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가 마감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박서령 선수가 박민선과 연장 승부 끝에 생애 첫 승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아 이 18번 홀에서의 그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박민선은 너무나도 아쉽게 준우승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고요. 권소은과 조이안 선수가 한타차 공동 3위. 그리고 이연 더파 선수들은 공동 9위, 탑1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서령 선수가 상금 랭킹 1위로 올라갔어요. 예. 키치야 사야카 선수는 지금 한 계단 순위가 떨어지게 됐고요. 박민선 선수는 10계단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3위가 됐고요. 배서연이 4위로 내려갔고 한지민이 3계단 하락한 5위.
권소우는 6위로 그대로 유지, 이동훈이 3계단 하락 7위, 조은채가 2계단 하락 8위로 상금 랭킹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박서령 선수의 우승으로 두 번째 점프투어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확실히 이 점프투어의 경기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프투어 선수들입니다. 예, 특히 이제 박서령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는데 이 박서령 선수 칭찬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박서령 선수는 18번을 마지막 홀에서 버디, 또 2라운드 때도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면서 또 연장전에서 버디를 기록하면서 18번 홀에 거의 여왕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아주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 점프투어 경기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수영 해설위원, 게스트 안현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좋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경기가 전반에 좀 많이 안 풀렸는데 그래도 후반 갈수록 샷감도 좋아지고 해서 연장 가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저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맨날 그러는 저희 엄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 정말 감사드린 것 같아요. 우선은 드림투어 가서 잘 하고 올해 안에 1부 투어 입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제 컨텐츠 클럽 3대2 홍삼골 점프투어 화이팅!